자, 이 코리안 좀비 MMA 정찬성 관장이 김시원 선수와 함께 기뻐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고요. 자, 이렇게 해서 AFC 15 1경기가 끝이 났고, 자, 이제 2경기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입식 룰로 치러집니다. 3분 3라운드 경기, 52kg 스트로크급 경기고요. 이 도훈지 선수와 박서린 선수가 맞붙겠습니다. 자, 먼저 김해 소룡체육관 소속의 탱크 도훈지 AFC 15에서 스트로크급 경기를 펼칩니다. 자, 이제 도훈지 선수를 상대할 선수는 레드 코너 여성. 하지만 케이지 위에 올라가면은 정말 돌변하는 선수들. 신장 160cm. 체중 50kg. 이제 도훈지 선수와 박서린 선수가 케이지 위에 지금 두 선수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블루코너 도훈지 선수가 소개가 됐습니다. 김해 소룡체육관 소속의 탱크 도훈지 선수입니다. 시장 163cm, 체중 52kg, 8.45kg, 인천대학체육관 소속, 기관 박서린! 네, 레드코너 인천대한체육관 소속의 박서린 선수가 소개가 됐습니다. 자, 두 선수를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도훈지 선수의 주특기는 카운터고요. 그리고 박서린 선수의 주특기는 킥입니다. 박서린 선수는 이제 킥 중에서 제가 봤던 경기 중에서는 딥킥이라고. 네. 이제 안으로 복부 쪽으로 빠르게 찌르는 그런 킥이 주요했거든요. 네. 네. 그냥 박서린 선수의 기술과 도훈지 선수의 기세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이희진 심판이 AFC 15 2경기 출발을 알립니다. 입식 룰 스트로크급 경기 3분 3라운드로 치러지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과 동시에 지금 도훈지 탱크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펀치 한타. 지금 컨비네이션 도훈지 바로 이게 탱크군요. 야. 네. 지금 계속 들어가요. 지금 이 라운드 시작과 동시에 지금 채 20초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저렇게 앞으로 다리 움직이면서 치는 킥, 치는 펀치를 뭐라고 하죠? 다리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앞으로 가 돌진하면서 치는 펀치를 앞으로 돌진하면서 한 발 한 발 하고 움직이는 킥.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려워요? 지금 봐봐, 지금 한 거 돌진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계속. 저 원스텝으로 그냥 걸어가면서 레드 킥을 차는 겁니다. 야, 정말 두 선수 정확하게 킥 밸런스를 갖춰놓지 않고 그냥 돌진하면서 차는 킥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 체력이 있을 때는 굉장히 까다로운 킥입니다. 저. 네. 근데 나중에 블루코너, 체력이 도운지. 빠지게 되면 저런 킥들은 이제 흘러가는 킥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초반 화력에서 나오는 저런 킥들을 박서린 선수가 아마 그래도 경력이 있기 때문에 잘 받아낼 겁니다. 예. 그렇죠. 이게 박서린 선수는 정확한 타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박서린 차곡차곡 지금 펀치를 꽂는 그런 그렇죠. 느낌인데요. 네. 들어왔어요. 지금 포인트로 보시면은 박서린 선수의 주먹하고 킥이 잘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렇죠. 지금 초반 화력은 제 예상으로 좀 꺼진 것 같은데 지금. 네. 그러니까 좀 꺼졌어요. 탱크가 아니에요. 지금 다시 나왔어요. 탱크가 나왔어. 걸렸어. 자, 도훈지 밀고 들어갑니다. AFC 15에서는 유일한 여성부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박서린 선수는 이런 큰 경기에 많이 올라섰습니다. 예. 네. 박서린 선수 보고 탁탁탁 치는데요. 지금. 그렇죠. 예. 네. 남자 선수들하고 엄청나게 많은 훈련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자, 지금 바디킥 일단 도훈지 오른손 가드 딱 올리고 왼손으로 툭툭 치고 있어요. 네. 자, 기본적으로 니키로 공수해봤습니다. 킥도 다 걷어내고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네. 네. 보고 있는 거예요. 거리를 잡고 있습니다. 박서린 선수. 그렇죠. 라이트 꽂혔습니다. 자, 레프트 라이트 박서린 흔들립니다. 자, 지금 데미지를 도훈지에게 주고 있습니다. 박서린 지금 도훈지 선수 안면이 많이 비고 있거든요. 네. 자, 두 선수 상당히 거리를 짧게 잡고 경기를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빨갛게 올라왔어요. 도훈지 선수. 네. 바디킥 네. 레그킥. 자, 도훈지 지금 오른쪽 안면 정타 허용했습니다. 30초. 바디킥 도훈지 계속 들어갑니다. 도훈지 왼발 도훈지 왼발 킥이 다 박서린 킥 저 가드에 막히고 있어요. 예. 예. 도훈지 선수는요 이 맞으면서도 계속 들어가요. 킥이 나가는 빈도는 좋은데 네. 주먹이 두 선수 아직은 맞붙었습니다. 도훈지 선수는 이제 주먹을 좀 더 포인트를 정확하게 좀 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1라운드 거의 끝나기 직전입니다.
자, 박서린과 도훈지 케이지 중앙에 서 있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 이제 도훈지 선수 보니까 이제 원투하고 기본적으로 킥 차는 거 왼발 킥. 네. 근데 박서린 선수 저기 오른발 팔에 다 걸리고 있어요. 예. 이게 탱크의 에너지가 네. 소진이 좀 됐습니다. 맨 처음에. 예. 제 AFC 15 대회 부재가 미녀와 야수 아닌가요? 아, 부재는 이제 미녀와 야수로서 네. 자, 이 여성 미녀들이 경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죠. 나와서 유일한 미녀들. 네. 미녀들의 싸움. 자, 미녀와 야수 중에 미녀는 단 두 명이고요. 아, 그렇죠. 야수는 뭐 상당히 많습니다. 12명. 자, 도훈지 선수와 박서린 선수 1라운드 3분의 경기가 끝이 났고요. 자, 스트로크 경기 치러지고 있고 EF15에서는 유일한 여성부 입식 룰로 치러지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정말 뭐 오늘 7개의 경기가 저희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정말 어떤 경기도 정말 눈에 정말 눈을 뗄 수 없는. 네, 아, 힘들어요. 카드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가만히 있으면 또 욕을 먹거든요, 지금 제가. 네. 아, 이거 은지 선수는 지금 김해에서 왔거든요. 네. 멀리서까지 어렵게 왔는데 좋은 결과를 좀 보여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2라운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글러브 터치 이후에 2라운드 출발. 자, 역시 두 선수 거리 상당히 짧게 잡고. 자, 2라운드 초반에도 상당히 뜨겁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두 선수. 레그킥 다시 한번 펀치 러쉬 박서린. 다시 한번 원투 박서린. 자, 도은지도 응수합니다. 자, 킥이 한번 맞붙었고요. 아, 지금 레프트 꽂혔습니다. 아, 박서린 계속 맞아, 들어가요. 많이 맞고 있어요 지금요. 아, 도은지 지금 계속해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레그킥 도은지. 도은지 선수 지금 안면이 많이 비고 있기 때문에 네. 연타를 허용하게 되거든요. 자, 로킥 시동 실패. 도은지 킥은 많이 자, 일단은 맞췄습니다. 자, 둔탁한 소리가 한번 났습니다. 자, 초반과 라이트, 같은 그 박스리. 화력에서 나오는 킥은 많이 안 나오고 있죠. 예. 자, 확실히 1라운드보다는 좀 체력적인 그런 네. 부담이 있는 2라운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2라운드도 이제 1분이 지나고 있고요. 자, 두 선수 좀 글쎄요. 좀 몸의 움직임이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에요. 저희 링에 올라 저희 올라 케이지 올라갔잖아요. 네. 이 3분 이게 하고 있는 것도 대단한 선수들이 여자들이고요. 아, 예. 저 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예. 이 케이지나 링에 올라가면은 정말 시간이 아, 지금 됐어요. 다시 한 타 들어가고 저. 있습니다. 박서린. 자, 도은지 위험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 코에서는 출혈이 있는데요. 도은지. 자, 방금 전 펀치로서 지금 약간 출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은지 코에 정확 코에 한 두 대 들어갔어요 지금 구축에. 네. 예. 자, 순식간에 들어갔어요. 자, 도은지. 자, 지금 펀치 이후에 한번 킥을 시도해봤던 도은지였는데요. 자, 이제 2라운드 1분여 남아있습니다. 레그킥 시도해보고 있는 도은지. 자, 바디킥. 아, 지금 쓰러졌습니다. 자, 일단 지금은 슬립인 것 같습니다. 킥 캐치 후 주먹에 다운이 됐기 때문에 네. 그냥 무효 다운으로. 자, 박서린 선수가 지도를 한번 받네요. 줄 수 있는 상황이 맞나요? 뭐 캐치를 한 후에 캐치를 놓는 동시에 타격을 주면 괜찮은데 네. 캐치 후에 잡고 있는 상태에서 타격을 줬기 때문에 네. 지도를 준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경기 재개. 자, 펀치러쉬 박서린. 자, 도은지는 킥으로 응수합니다. 자, 미드킥 시도 도은지. 자, 도은지 아, 미드킥. 좋습니다. 자, 펀치 계속 들어가며 도은지. 아, 자, 바디킥. 자, 그리고 펀치. 도은지 선수 밀어붙이는 힘은 확실히 좋아요. 네. 자, 로킥 시도 박서린. 2라운드 거의 끝나기 직전입니다. 자, 레그킥. 아, 도은지 들어가다가 하나 맞았어요. 카운터. 안면이 비니까 예. 큰 주먹은 허용을 하거든요. 자, 원투 박서린. 다시 한번 원투 도은지. 자, 로킹. 자, 계속 맞추는 도은지입니다. 자, 미드킥. 일단 잠깐 경기 중단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근성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2라운드 종료. 자, 오늘 경기 글쎄요, 아직까지는 좀 안개 속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 밀고 당기긴 밀고 당기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네.
지금 그래도 저기 도훈지 선수가 발이 올라가면 박세 선수가 바로 주먹으로 받아치고 있어요. 계속. 예. 본신을 다해 싸우는 도훈지 선수. 사실 이번 경기가 도훈지 선수는 프로 경기에서는 데뷔전이고요. 멋진 경기를 기대하면서. 자, 박서린 선수는 세계 프로 킥복싱 무에타이 챔피언을 지낸 선수. 자, 두 선수의 대결 정말 이 오늘 여성부 입식룰러 치러지는 3분 3라운드 경기인데 정말 2라운드까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뜨거운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자, 이제 3라운드를 앞두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두 선수도 엄청 오래 기다렸거든요. 네. 날씨가 된 이후. 예. 사실 선수들이 이 경기가 잡히고 나면은 좀 설레겠죠. 이 그렇죠. 마음이. 네. 얼마나 이 경기를 기다려왔겠습니까. 코로나로 연기가 되면서 네. 많이 불씨가 계속 꺼졌다가 다시 살았다가 이렇게 했을 겁니다. 네. 자, 이제 두 선수의 3라운드 마지막 라운드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두 선수의 펀치러쉬 초반에 한번 뿜어져 봤습니다. 자, 역시 두 선수 오늘 뭐 아주 화끈한 회복은, 경기 펼치고 있어요. 회복은 빨라요. 네. 자, 박서린 아 펀치 들어갔습니다. 레프트 꽂혔습니다. 안면에. 자, 앞선 도은지. 일단 바디 노려봤던 박서린. 자, 들어갔던 말뜻. 자, 일단은 미드킥. 아, 오른쪽 라이트 꽂혔습니다. 박서린. 자, 박서린 펀치 계속 들어가요. 자, 도은지도 들어갑니다. 자, 킥 후에 펀치 섞어주는 도은지. 아, 바디킥 이번엔 좀 들어갔습니다. 박서린에게. 자, 레그킥 한 차례 맞붙었고요. 자, 도은지가 박서리를 뜨거운 눈빛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오른쪽에 라이트 들어갔어요. 라이트가 지금 계속 크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자, 레프트 다시 한번 바디킥. 자, 이제 2분여가 남아있는 오늘 경기 3라운드. 아, 도은지. 자, 지금 펀치러쉬. 자, 일단 박서리 빠져나왔습니다. 도은지 선수 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네. 사실 도훈지 많이 맞았거든요 박선 선수한테. 네. 근데 지금 계속 버티고 들어가고 있어요 계속. 지금 안면 맷집이 엄청 좋은 거거든요 저기. 자, 라이트 박서린. 자, 이제 1분 30여초가 남은 3라운드. 자, 도훈지 들어가면서 박서린을 압박해주고 있습니다. 자, 클린치 띄워주는 1분 조금 더 넘게 남았거든요. 네, 이진 심판. 이 지금 1분 동안 경기 잘한 선수가 이겼다고 보면 돼요 사실은요. 사실. 네. 박서린 선수는 한 단체의 챔피언인데 그 예. 챔피언의 자존심이 있을 겁니다. 그 자존심을 지켜야 될 텐데요. 자, 도은지 이제 남은 시간은 1분이요. 자, 지금 탱크처럼 들어가고 있습니다. 탱크처럼 들어가요. 아, 도은지 타임인가요? 네. 자, 도은지 펀치러쉬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박서린 지금 코너로 몰렸습니다. 자, 라이트 꽂혔고요. 도은지 밀어주기 시작했어요. 네. 계속. 자, 두 선수 이제 1분이 남아 있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쏟아낼 그런 기세입니다. 박서린 선수 몸이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 도은지 계속 꽂고 있어요. 박서린에게. 도은지 선수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 젖먹더님까지 모두 짜내고 있는 박서린과 도은지. 제가 봤던 자, 영상보다는 약간 체력이 좋아졌네요. 네. 훈련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 두 선수 뭐 3라운드까지 움직임이 뭐 둔해지지 않고요. 네. 어, 반대, 반대, 이번에 다시 박서린 선수가 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라운드 때 박서린 선수가 많이 타격을 허용했는데요. 네. 아, 정말 두 선수 다시 모든 것을 짜내고 있네요.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한 경기. 이제 20초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엄청 힘들 거예요 지금 선수들이요. 네. 예. 사실 지금 뭐 다리도 힘이 풀리고요. 그럴 시기인데 자, 정말 두 선수 마지막까지 예, 모든 것을 쏟아붓고 야, 3라운드가 종료가 됐습니다. 심판 선생님들 좀 머리 아플 것 같은데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 입식 룰러 치러졌던 여성부 스트로크급 경기 도은지와 박서린 선수와의 대결인데 오늘 정말 레프리분들이 판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자, 두 선수 정말 막상막하의 경기를 펼쳤는데 어떤 판정이 나올지 뭐 승부는 또 승부니까요. 네. 도훈 선수 탱크처럼 한 것 같아요. 좀 네. 밀어붙이는 게 경기가 나중에 도탱크. 예. 네. 정말 뭐 이런 상황에서는 탱크라는 별명이 딱 어울리죠. 막고 숙이고 막고 숙이고 들어가고 있어요 계속. 네. 자, 하지만 오늘 박서린 선수 정말 무에타이 챔피언의 그런 위엄을 도훈지에게 보여주면서 이 물러나서 하지 않았습니다.
아, 두 선수의 정말 이 펀치 러시가 정말 오늘 이 두 선수의 맞붙음인데 동점도 많이 맞았는데 야. 네. 저는 경기 중반 이후에는 박서린 네. 선수가 좀 우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도은지 선수가 좀 오래가는 탱크였어요. 네. 훈련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판정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두 선수 막상막하에 아주 팽팽한 그런 승부를 펼쳤는데 연장이 있나요 혹시? 아 오늘 이번 경기는 연장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판정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오늘 유양내와 면근면 경기는 연장이 있습니다. 1라운드 하지만 이 경기는 네 입식 룰로 그냥 3라운드에서 종료가 됐습니다. 노은지 선수 자신감을 아 지금 손 하나 올리고 네. 있어요. 아, 경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계가 된 것 같습니다. 29-29 어, 동점 동점이 나와요. 29-30 레드. 아, 박서린 선수가 28-30 레드. 2-0으로 레드 코너. 2-0. 박서린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드 코너 박서린 선수가 여성부 입식 이 경기의 승자가 됐습니다. 심판 선생님들이 정확한 그 맞은 타점만 보고 점수를 준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AFC 심판분들은 그러니까 어그레시브도 좋은데 네. 그래도 정확한 클레이트 타격이 깨끗하게 맞아요. 들어가는 네. 걸 좀 보시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배점이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사실은 맞기는 많이 맞았어요 은지 선수가. 근데 예. 이제 압박이나 이런 것도 봤을 때는 또 그림상 이제 우리가 이제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어? 좀 이겼지 그럴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정확히 보면 맞긴 많이 맞은 사람이. 네. 때린 사람이 이게 된 거죠. 결국 뭐 얼굴도 지금 보시면은 박서린 선수가 좀 더 깨끗하죠. 네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레드 코너 박서린 선수가 판정승으로 도은지 선수를 잠재우고 여성부 입식 경기에서 스트로크 경기에서 승자가 됐습니다. 박서린 선수는 지금 세계 프로 킥복싱 무에타이 챔피언을 지냈는데 오늘 AFC 15 이 경기에서 여성부 입식 경기에서 스트로크 승자가 되면서 이 AFC에서는 또 한 명의 또 이 자라나는 그런 이 스타를 미리 만나보는 그런 순서도 되고 있습니다. 박서린 선수는 지금 AFC에서 지금 두 번째 경기를 치렀습니다. 네. 네네. 지금 만 21살이고요. 네.